이랑님이시지요.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여기 진짜 그게 잠들어 있다고? 예. 배덕한 신, 부정한 자들의 왕, 이룡님이시옵니다. 웬일이야. 어우, 나 방금 진짜 오글거렸어. 이름 앞에다 저 세상 수식어 막 갖다 붙이면 구렁이가 용되니? 옛날에 이연이랑 맞짱 뜨다 객사했다지? 그 인간 여자랑 같이. 계집애 몸속에 들어가시기 전 무녀인 저희 가문에 몸의 한 조각을 맡기셨지요. 어우, 오리는 안 하는 타입이구나. 나랑은 반대네. 그나저나 준비 다 됐니? 양띠 여자, 산 재물, 그리고 이연은 나한테 맡겨. 넌 묘지에 가서 성장의 피와 살을 먹고 자란 달맞이 꽃 좀 꺾어 와라. 하나만 여쭙겠습니다. 이영과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닙니까? 형제지. 정확히는 배다른 형제지만. 그분이 깨어나시면 이영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? 어찌하여 형제의 적을 도우시는지요? 왜 혈육의 적을 돕느냐? 동업자를 100% 안 믿는 건 좋은 자세야? 아니, 그것이 아니었고. 산신일 때 이연을 본 적이 있나? 풍문으로만 들었었죠. 읊어봐. 국토를 다스리는 네 명의 산신 가운데 가장 무자비한 자. 감히 누구도 그의 숲을 함부로 수탈하지 못하여 백도대가는 부침없이 풍요로웠다죠. 말이 좋아 산신이지 우리 형. 이타심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놈이거든. 근데 말이야, 사과 하나를 갈라먹어도 나한테는 항상 큰 쪽만 줬어. 지금도 기억난다니까? 그때 그 풋사과의 단맛이. 헌데 어찌하여? 그놈이 사과를 갈라주던 그 다정한 손으로 내 배를 갈랐지 뭐야. 이 상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지 않겠어? 해서 이연을 명색이 여우인데 은혜는 제대로 갚아줘야지. 난 지옥 갈 거야 꼭. 이연이랑 같이. 씨, 오셨어요? 무슨 책이에요? 왜요? 너 평이 아니지? 네가 어떡해? 독서하기 이만한 환경이 없어서. 그나저나 혼자네? 근처에 있어. 없어? 그놈 냄새는 내가 또 기가 막히게 맡거든. 너구나, 선원들 죽인 게. 얘 생사람 잡는 거 봐. 증거 있어? 그 책. 이거? 아, 취향이 좀 클래식하지? 모비딕은 실화를 모티브로 쓴 소설이야. 19세기 난파된 고래잡이 배. 그 배가 어떻게 됐는데? 먹고 먹혔어. 평희 씨 아버지랑 똑같이. 근데 말이야, 범인이 나라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. 뭐지? 정의구현? 아까까진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. 선원들의 죽음은 일종의 불꽃놀이야. 불꽃놀이라. 요란한 사건 사고로 주의를 끌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어해 넌. 내가 왜? 아마도 이 섬에 온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서. 훌륭해.
야, 인간 여자 지금 꽤 스마트하단 말이야. 답을 맞췄으니까 상을 줘야겠네. 부모 소식 찾고 있지? 내놔! 왜? 꿈에서 봤잖아. 네가 그걸 어떻게... 말만 해. 혹시 알아? 내가 답을 갖고 있을지. 진짜 찾아줄 수 있다고? 그래, 들어줄까? 그 소원. 딱 한마디만 하면 돼. 예스라고. 사양하겠어. 왜지? 여우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다며. 바꿔 말하면 빚을 졌을 때도 공짜가 아니란 소리겠지? 아, 빡빡해. 아니,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굴 거야? 우리 사이에? 우리 사이니까. 그럼 충고 한마디만 할게. 남의 불행 위해서 함부로 주사위 굴리고 그러지 마. 사람들은 너 같은 놈을 양아치 새끼라고 불러. 너? 내가 천박한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!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렇게 부르면 그냥 죽여버릴 거야. 왜 나야? 왜 하필 내 옆에 맴돌면서! 너랑 말 안 해. 대신 나도 충고 한마디 해줄게. 이현을 너무 믿지 마. 무슨 뜻이야? 그놈이 원하는 걸 찾으면 넌 지옥을 보게 될 거야. 귀문방, 부정한 것들이 드나드는 방이다. 내 이놈! 너 대체 뭔 생각으로! 왜 그렇게 형을 미워하는 거야, 나? 살고 싶으면 오늘 밤은 절대 잠들지 마.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네 여잔 이번 생에도 제명에 못 죽어. 도산지호, 그럼 오늘 내로 나갈 수 있어. 영원히 못 나갈 수도 있지.